이 저택 안에 왕기가 흐릅니다. 아십니까? 아니, 니놈이 어찌 여길? 자넨 최도사 아닌가? 뭐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예! 멈춰라! 네, 직접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자는 조선 최고의 운명가입니다. 저자의 말은 틀림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보게. 방금 이 저택 위에 왕기가 흐른다 했는가? 전밭의 어떤 수작입니다. 유념치 마십시오. 예, 그리 말했습니다. 여기 이 저택 안에 차기 임금이 있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리는 법, 왕의 기운을 가진 자는 따로 있는 법. 저는 여기에서 왕기를 지닌 자를 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조선 최고의 운명가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누가 차기 왕제인가? 떠나시오. 장동김문이 도사님을 기필코 죽이려고 할 거요. 아니, 난 이제 도망가지 않아. 스승님, 제 운명은 절쳐지도록 하셨지요. 끊어진 곳에 다시 길을 만들라 하셨지요. 미천한 소신이 감히 용의 전환을 배웁니다. 장차 이 나라의 군주가 되실 왕기를 지는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저자는 역모를 모의한 대역죄인입니다, 대감. 저자가 역모를 도모했다면 그를 혼자 할 리는 없지요. 역모를 함께 도모한 자가 누구랍니까? 그것이 이 자는 지난날 역모를 모의하다 사사된 역적 최경의 아들입니다. 제 아비는 목숨으로 전하께 죄를 빌었고 제 집안은 사대부의 지위를 잃고 폐가였습니다. 허나 그것은 증거가 부족하여 그대로 종결되었으니 억울한 일입니다. 네가 최경의 아들이란 말이냐? 최경이라니. 내 한때 너의 선친과 각별했느니라. 종친 아이 중에 하나를
왕제라고 선언한 자가 김씨 가문의 잔치에서 김씨 가문의 양자인 정랑에게 잡혀가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애초에 누구와 무슨 역모를 도모했는지 평조 정랑이 제대로 고하지조차 못하는군요. 그렇구만. 어찌하면 좋겠소? 저자를 일단 금군에 맡기시지요. 상황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자는 형조 옥사를 탈옥한 자입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윗전의 명에 따르시오. 따라오시오. 공주자가 참으로 애틋하더이다. 죄인을 감싸는 모습이. 혹시 최천 중의 탈옥도 옹주가 관여했소?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절대 못 가십니다. 내가 있는 한 옹주는 절대 그놈에게 못 가십니다. 마음에 단단히 새기십시오. 그렇다니까. 조선 최고의 운명가 우리 최 도사님께서 어? 그 새로운 왕님께 큰 절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네, 네 맞아요. 어머 세상에 마상이 어머 이게 어쩌다 일이야. 새로운 왕님께 절을 했대. 어머 이게 왜 어머 어여쁘다. 아이고. 호들갑이. 아니 이게 소문을 내줘야 된다니까 이게. 엄청 간단지 유가지이지 않았어. 빨리 줄서. 아 진짜. 저는 현감 최경의 아들입니다. 왕기를 지닌 자라니 이런 사특한 소문이 있나? 망극하옵니다, 대비마마. 전바지를 찾아 이용하라 했더니 그 세체에 다들 놀아나고 있었구나. 나는 입이 있는 자가 필요했을 뿐 스스로 재물이를 쓰려는 자는 필요 없네. 예, 조용히 처리하라 이르겠습니다. 대비마마, 옹주자가 드셨습니다. 내 옹주를 부른 일이 없건을 어쩐 일이냐? 저도 그 연희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너 또한 그에게 뭔가 본 것이냐? 예,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해보거라. 무엇을 보았느냐? 그 아이는 아주 큰 힘,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 네가 본 것이냐? 추워도 거짓이 없느냐? 예, 거짓은 없습니다. 그 아이, 흥선군의 둘째 아들 제왕은 평생 그 힘을 쥐고 살 겁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큰 힘은 맞으나 그것이 정말 그 아이의 것인지 혹은 다른 누구의 것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일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할마마마, 최천중을 부르시지요. 그에게 물으시고, 그에게 들으시고, 그를 유용하게 쓰십시오. 이제 왕을 만날 차례인가? 죄인은 나서서 예를 갖추라. 멈춰라. 선전무관들이다.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딛었다간 바로 저자들의 칼에 목이 잘리겠지. 신 최가의 천중, 감히 전하의 오관을 배웁니다. 너의 망령된 행동과 참남된 언사에 대해서 들었다. 혹세 무민하여 무엇을 도모하고 누구를 위하고자 했는지 고하라. 폐하, 저는 폐하를 살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히 미천한 너 따위가 어찌 과인을 살리겠느냐? 임금은 곧 살아 숨쉬는 권력 의지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자기 핏줄에게 세습하려는 의지. 하여 영원히 권력 속에 살고자 하는 자, 그것이 왕입니다. 저는 어심을 살펴 권력이 전하께서 원하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전하께서 영원히 사시는 길이니까요. 나는 언제든 너의 세치어를 자를 수 있다. 그런 예언을 어찌 돕겠다는 것이냐? 교토삼글이란 말이 있죠, 마마. 하나를 놓치면 준비된 두 번째를 세워라. 저는 두 번째도 이를까 셋째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는 전하를 영원히 살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세치 혀로 말입니다. 죄인 최가 천중을 그의 본가로 돌려보내 근신하고 자중케 하라. 이것이 짐이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감 일전에 소란스러운 일로 오해가 있으신 듯해 찾아뵈었습니다. 장서방. 예. 요새 소질을 어찌하기에 정자바닥에서 쥐소리가 나느냐? 송구합니다. 단단히 이르겠습니다. 쥐를 잡을 땐 그 새끼까지 남김없이 다 죽여야지. 그래야 장차 화근이 남지 않는 법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대감아,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전밭이 혼자 나선 것입니다. 최도사, 그 자가 제법 쓸만하더구만. 대감마님! 제발 오해를 푸시옵소서. 대감마님, 제발, 제발 오해를 푸시옵소서. 대감마님, 제발 오해를 푸시옵소서. 대감마님, 제발, 제발 오해를 푸시옵소서. 대감마님, 재왕아, 내가 이 가야산 명당 제왕 지지에 아버님의 묘를 모시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느냐? 이곳에 있던 절을 불태워버리셨다 들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 이사 좀 가달라 청을 했지. 아느냐, 이 산속에 떠돌던 이 500년 된 귀신들을 이 애비가 다 물리쳤단다. 제왕아, 애비가 이 터에 아버님을 모신 뒤 몇 년 후에 네가 태어났다. 예? 내 아들 제왕이, 너는 왕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이다. 아버님, 제가 어찌? 걱정 마라. 이 아비가 너의 곁을 지켜줄 것이다. 험한 산과 거친 파도 이 애비가 모두 넘을 것이니 너는 그저 이 아비가 열어준 탄탄대로만 걷거라. 그리고 항상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알겠느냐? 장차 이 나라의 군주가 되실 왕기를 지닌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대감마님, 제발 오해를 푸시옵소서. 대감마님.
제발 오해를 부셔주소서. 넌 약방아이 아니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유접소를 하루아침에 부순다고 난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작은 일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나밖에 없어. 이거 너희 어머니 갖다 드려. 뭐? 자세가 꼿꼿하고 품위가 있으니 제대로 배운 반가이 딸이야. 이 돈으로 집안 양식에 보태거라. 자존심 때문에 사양 말고. 어떤 기분이요, 도사님? 뭐가? 사지에서 저승사자 콧바람 쐬다가 이승으로 돌아와서 강바람 맞는 기분. 내가 워낙 인품이 대범해서 별 감흥은 없지만 쌍방이 참 입냄새가 지독하긴 하던데. 재밌어, 도사님, 재밌어. 왜 그래? 낯설했어? 좋아서 그러지. 도사님은 다시 점집을 열고 나는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이씨. 나 진짜 누구 맘대로? 이게 뭐야? 그림인가? 미리견 글자야. 미리견? 와, 희한하네. 어서 옵쇼. 그래, 뭘 드릴까? 아! 어, 뭐야? 어, 여기 왜 있어? 뭐 귀신 봤어? 네가 더 귀신 같아! 어? 너? 아우 놀래라! 아우, 아우, 아 근데 저기 시도사가 여기는 어쩐 일이시오? 업종을 바꿨어? 아니 그냥 누가 잠깐 맡아달래가지고. 요즘 점집이 더럽게 안 돼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 좀 구할 게 있나 해서 왔어. 뭐든지 말씀만 해보시오. 여기는 한영으로 들어오는 방래품들 중에서 떳떳지 못한 건 다 있어. 뭘 구해드릴까? 어쩌다가, 어쩌다가. 무슨 일이냐? 정갈이 왔습니다. 정갈? 누구에게서? 천중 노래님한테서요. 다나, 내 잠시 나가봐야겠다. 네, 준비할게요. 아, 아니. 혼자 다녀오마. 네? 나 때문에 고생했다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별일 없었던 거 맞소? 도련님께서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으니
저는 정말 다 괜찮습니다. 나를 꺼내느라 해물을 많이 팔았다 들었는데. 이걸로 받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에 북경에서 돌아온 연행 사절단이 군 보급을 시험하러 미리 견산 반충을 들여왔어. 그네들 말론 이걸 머스킷이라도. 머스킷. 제대로 가르쳐주겠어. 사격 연습을 해봐야 실전에 쓸 수가 있지. 저도 써본 적 있습니다. 언제? 종친여인들 사대 모임에서 활 대신 총을 쏜 날이 있었어요. 제가 얼추 관역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래? 처음 쏴본 날 얼추 관역을 마쳤더라. 그럼 혼자 연습해도 되겠네. 아니! 도련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같이 연습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거죠. 그럼 조만간 기별 넣을 테니 같이 연습합시다. 최천중 네 놈이 끝내 봉년이를 만났구나. 그런데 그 자백서를 빼돌려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네가 찾던 그림과 내 자백서를 교환하자. 정낙나리가 널 왜 살려두셨는 줄 알아? 네가 그 도사놈하고 섞은 말들. 숨소리도 빼놓지 말고 다 짜내라신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도 그 도사놈도 똑같이 해줄 것이다. 물러서시오!
왜 그러느냐? 공주자가 문을 열어라. 감히 용주의 행차를 이런 식으로 멈추다니. 이런 무례한 자를 보았나. 드디어 미친 게요! 아니요. 나도 사람인지라. 뭐? 최천중이 탈옥한 뒤로 뭐든 손에 잡히는 건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옹주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니까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일이 대궐에 알려지면 그대는 무사치 못할 거야. 각오는 돼 있겠지. 옹주자가를 매시어라. 비켜라! 내 발로 갈 것이다. 다나, 가자. 예. 괜찮을까요? 어쩌시려고 옹주자가를... 최천중에게 옹주가 내게 잡혀왔다는 소문이 들어갈 것이다. 그 성격에 반드시 움직일 테니 철저히 감시해라. 네. 쌍광이 잡혀갔다고? 예. 형조 문지기 말이 엄청 두들겨 맞고 끌려갔답니다. 나 걔 잡힐 줄 알았어.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쌍광이 잡혔더라. 자백수를 회수하긴 힘들어졌단 소리군. 최도사 있는가?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와 가봐야 할 곳인. 저는 전하의 명으로 근신하고 있는 몸입니다. 포총 종사관에 내가 동행하면 괜찮을 것이네. 급히 뵐 분이 있어. 아 그럼 내가 같이 가야지. 가시죠. 들어오너라. 뭐요 이건? 얌전히 계셨으니 상을 드리는 겁니다. 눈물 겹소. 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집 담장쯤은 옹주자가라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 텐데. 옹주 채통에 그럴 수 없지. 혹시 최천중이 올까?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길 바라오. 옹주가 형조정랑 집에 갇혀있다. 온 한양바닥에 소문을 내고 싶소. 그저 함정이오. 아니면 마음이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허락 없이 이 집에서 출타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다시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니. 수고했네. 내 이 사람과 둘이 할 말이 있으니 가보시기. 최도사는 전하께 근신의 명을 받은 자이니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십니다. 조용하 대감께서도 신신당부하셨고요. 알고 있네. 내가 뭘 어쩐다 그러는가. 가보시기. 예, 대감. 너무 걱정 마시게. 미안하네. 잠깐, 가지 마시게. 가지 마시게.
왜? 어! 잠깐! 나만! 조심히! 아니, 그래! 아! 이게 뭐요? 덤비 씨요. 지금 날 죽이겠다는 겁니까? 마음 같아서야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었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수치스럽게 했으니 말이야. 대감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어. 그래? 자네의 예언이 지금 장안 곳곳에 파다하게 퍼졌어. 도전궁 이하전은 왕제가 아니다. 진짜 왕제는 흥선군의 어린 아들 이재황이다. 이하전은 저 혼자 망상에 빠져있다더라! 그 정도로 화가 나셨으니 날 죽여야 풀리시긴 하겠소. 그래서 지금 날 죽이겠다는 거요? 내가 장동 김문 같진 않아. 이래봬도 왕실 종친인데 공정해야지. 자네에게 제 목숨을 위해 싸울 기회 정도는 주겠네. 아니, 지금 연치상이랑 싸우라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그냥! 아니 아니 도대체 연지석 저거 괴물이야! 절대 싸우면 안 돼! 연지석 저거! 자나에 대해선 익히 들었네. 두만강 동쪽 국경에서 아라사 군인 수명을 홀로 제압했다던 백두산의 늑대. 그게 자네 별명이던데 그런 자가 왜 일개 호위병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 나와 싸워 살아남으면 말해주겠소. 오시오. 난 싸우지 않겠어. 천하의 운명과도 죽는 건 두려운 모양일세. 아니, 지옥 가는 길에 대감이 함께할 것이니 괜찮습니다. 뭐라? 대감께서 절 죽이시려는 이유는 사실 조정에 제 자백서가 올라가서 아닙니까? 그 자백서는 거짓이다. 대감께서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다. 그걸 증명할 자는 저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니놈이 살고 싶어 온갖 혀를 놀리는구나. 전하께서 절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비 마마께서 비밀리에 경호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죽기를 가장 바라는 자들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장동 김문입니다. 저를 죽이면 도정궁 이하전 당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절 죽이시겠습니까? 내 이놈! 넌 분명히 흥선군의 둘째 아들에게 왕제라 선포하고 이래까지 올렸다. 그 아이가 왕제가 맞느냐? 말하라! 누가 진정한 왕제인가? 진정한 왕제는 진정한 왕제는 살아남는 자입니다. 저 소반을 가지러 왔습니다. 아, 가져가세요.
잠시. 네. 제가 말려도 소용없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둘러보긴 해야지. 혹시 그 자백서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가기는 좀 아깝지 않느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탈출하셔요? 아셨죠? 응. 아이, 그거 빨리 좀 하거라. 예. 흥선군의 아들 제왕을 대감의 꼭두각시로 쓰십시오. 장차 왕이 되려는 자는 온갖 화살과 칼의 세례를 받는 법. 그 길에 제왕이를 먼저 보내 방패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살아남아 왕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감과 저희 영모를 고발하는 그 자백서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런 교활한 놈을 봤나? 대감과 저는 좋든 싫든 이제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운명가를 베어버리느니 차라리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드나? 조세가. 날쌔, 자네 어쩌다 여기 이러고 있는가? 돈을 서른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네는? 괜찮아. 지금은 안정을 취하게. 내가 곧 사람을 불러 자네를 데려갈 테니. 도련님, 천정 도련님. 이보게, 이보게! 무엇보단 여비 같은데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왔어? 청지기 어른의 명을 받고. 청지기 어른은 지금 출타 중인데. 수상하네 이거. 그 쓸데없이 예리하기는. 뭐? 됐고 이것 좀 받아보시오. 네 주인에게 고해라. 나는 이만 가볼 테니 내 사람은 잘 돌려보내라고. 어?
이하전 대갑이랑 무슨 얘기하셨어? 별거 없어. 그냥 뭐 본인의 태몽이라든가. 에? 장차 앞일에 대해 의논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군함감인지 태몽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해 주더라고. 그냥 수다쟁이야, 수다쟁이. 하긴, 응? 대감들이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그냥 처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잖수. 그러다 보니까 양기가 죄다 입으로 갔어. 양기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쭉쭉쭉쭉쭉. 응?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도사님이 또 지지는 않네. 전하를 설득했지. 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사님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던 이하전을 설득하지 않았어. 글쎄, 내가 뭘 설득했다기보단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게서 들은 거겠지. 이 세상에는 도사님이 설득하지 못하고 꼬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소. 딱 한 사람만 빼고 바로 나, 용팔령. 내가 도사님을 꼬시니까 우리 평생 앞으로 함께 합시다. 시끄러워. 사랑합니다. 흥선군의 아들 제왕을 대감의 꼭두각시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살아남아 왕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감과 저의 역모를 고발하는 그 자백수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최천주. 종친들을 빼고 대소신료를 모아 중신회의를 열 것이니 자백서를 탈 없이 조용히 가져와야 한다. 예. 도사님이 안 계셔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나지 검을현 검을현 누를황 누를황. 자, 이거 먹으면서 해. 그래. 새로운 유접소 건물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신세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최 도사님이 건물 구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주머니. 언니. 그래, 동생. 누님, 우리 왔어. 도사님 오셨어요? 국밥, 국밥. 아유, 오셨어요, 최 도사님. 최 도사님. 어, 그래. 수고가 많구나. 아, 맞다, 맞다. 도사님 앞으로 서찰이 하나 왔습니다. 서찰? 아이고, 또 대가댁에서 명운을 봐달라는 사찰인가 보네.
장차 이 나라의 군주가 되실 왕기를 지는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최도사, 그 자가 제법 쓸만하더구만. 대감마니! 제발 오해를 부시옵소서. 대감마니, 제발, 제발 오해를 부시옵소서. 신데 어쩌냐니요.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도모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미천한 몸이지만 내어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최도사님 계십니까? 아니 아까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누굴 만나러? 누구 만나러 간다고 얘기는 안 했고. 국사당 저 인왕산 있는데 석파? 도사, 대체 왜 그랬는가? 대감, 송구 하나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호랑이가 언제까지 몸을 낮추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동 김문이 다스린 이곳이 흥성국께 살만하십니까? 전 아닙니다. 이곳은 절 죽이려는 장동 김문의 세상이니까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을 도망쳐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이 세상을 부수고 바꿔야지요. 한 가문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는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왕을 세우려 합니다. 흥선군께서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장동 김문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이 나라의 악의 축이 맞네. 해서 말일세. 난 자네부터 죽게 버리려 마음 먹었네. 자네가 그런 짓을 한 배후에는 장동 김문이 있다는 것을 아네. 오해십니다. 나와 자식들이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단내를 풍기는 덫에 잡혀온 사람들의 발목을 잘라버리는 치명적인 유혹.
그것들을 내가 잘 피해 나갔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번엔 정말이지 자네한테 허를 찔렸어. 장동 김문들이 종친들을 이간질할 탁월한 간자를 잘 찾았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군요. 자네의 세치현은 왕을 속이고 대비를 속이고 이 아전을 속일 수 있겠지? 허나 난 못 속일 것이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허장 농주가 어떻게 여기를 비키시오? 물러서시오. 내가 비키면 당신은 죽어. 내가 봤어. 그러니 절대 못 비키오. 비키시오. 안 됩니다. 비키시오. 안 됩니다. 비키시오. 살리려던 그 여인도 총탄에 맞았어.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됐나요? 찾지 못했어. 과연 최천중이 돌아왔구나. 홍지가 사라지다니. 감히 내 명부에 홍지를 제 집에 감금하다니. 저 또한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전하, 화려한 홍주가 실종되었습니다. 뭐라? 장동 김문은 이를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겠다. 드가, 너는 모든 책임을 지고 참수가 될 것이다. 홍주를 찾아라. 또한 홍주와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없애거라. 인왕산 국사단 근처에서 옹주를 봤다는 신고가 있어 다들 거기로 갔소. 다행히 나서야 비밀리에 금군을 보내 찾고 있습니다. 나를 보아! 운명은 주어지는 거다. 둘이 계속 만난다면 언젠간 천중이를. 옹주사가! 만약 옹주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소.